네, 지난 주말 그룹 방탄소년단이 일본 NHK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출연한 일본 방송은 NHK 송즈입니다. 특집으로 마련된 이날 방송에서 방탄소년단은 히트곡 DNA와 Not Today 그리고 마이크 드롭의 라이브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후 방탄소년단은 인터뷰에도 나섰습니다. 진행자가 곡 작업을 할 때 가장 신경 쓰는 점을 묻자 리더 RM은 현재 느끼는 걸 바탕으로 자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로 영감을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제이홉도 있는 그대로를 담으려고 노력하는 편이라고 답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올해로 데뷔 5주년을 맞는데요. 앞으로의 꿈을 묻는 질문에 방탄소년단이라는 팀과 그 역사가 하나의 작품이 되는 게 꿈이라고 말해 팬들을 감동시키기도 했습니다.